주변은 온통 푸르른 논과 밭. 한적한 시골 한가운데 빵집이 있습니다.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빵들. 하지만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다죠. 우리 빵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빵이 더 살기가 힘들어. 삼순을 해야 돼, 삼순을. 조용한 시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든 작은 빵집. 아니, 저번에 봤더니 많이 늙으셨다. 빵이나 와가지고 줄을 줄지어 사가. 돈 잘 벌어갖고 그냥 부자 된다고. 이 소박한 빵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시골 빵집의 기적 만나봅니다. 시골 부자를 찾아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아름다운 화순 적벽이 있는 마을이죠. 동복천 상류를 따라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비경을 이루는 곳. 조선 십경으로 꼽으며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랍니다. 화순 적벽이 가까이 있는 마을 야사리. 가을은 할머니들 엉덩이 붙일 새 없는 계절입니다. 비가 왔어 함께. 무 김치 담는다고. 김치. 무가 이제 떼서 크지 가을에 잘 될라니. 가을 무 심으랴 수확하랴 쉴 새 없는 요즘. 이게 뭐요? 네? 여기 깨. 농사꾼들은 농사짓는 보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돈이 들어올게, 노력한 놈 들어올게. 이렇게 노력해갖고 돈 안 들어오면 농사 못 이기지. 건너오라 쑥다, 건너오라 쑥다. 부부에게는 이 참깨가 용돈 나오는 요술방망이. 못 봤어. 응? 못 봤어. 깨 한 톨 얻으려 해도 손이 여러 번 갑니다. 바람이 손께 안 나가네. 터진 것이. 확 나갔네. 그러면 많이 나가버리자. 나가도 어쩔 것이오, 지가. 거기다 흙대기면 피땀이고 돈인데 왜 그렇게 버려버려. 조심해야지. 요거 바람이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힘들게 그래. 버릴 격에 조심한다 그래도. 자기가 까불라면 탕을로 절반 나갔고. 나는 못해. 아버지 못하면서요. 어머니한테 뭐라 하셔요. 절반은 나가볼게. 본래 저거지. 여자아니 남자아니 따로따로 있지.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다 팔 거랍니다. 그저 마을 장터. 장터에다 갖다 팔라고. 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팔아주고 그러는 민영이 갖고 가서 앉아서 팔면 손님들이 와서 다 사가고 그래요. 한 해 농사를 돈으로 만드는 기대에 가을을 기다려왔답니다. 나 오시오, 깨 팔러 가게. 선생님, 깨 털었어요? 네. 뭐 요새 포커리가 팔 게 없어. 나는 이거 팠다 써, 권사님.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깨 털어 갖고 와서 깨 팔러 가게. 그래서 이제 호박도 좀 있고 가지도 좀 있으니까 같이 가시게요. 아, 네. 같이 동생에게 같이 팔로 가자고 장 팔로 가자고 장터 가자고. 아. 네, 장터 가면 판게. 그 팔 때 같이 팔려고요. 네, 같이 팔라고요. 굽더니 이제 좀 자네. 밭에서 갓 딴 이 채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바구니 이고 지고 도착한 곳은 야사리의 유일한 빵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포커리 있어? 포커리 팔러 왔어요. 포커리.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팔아라고. 이게 전체 3,000원? 어. 너무 안 싸? 아,
아니 그냥 봉투에 넣어갖고 시골 인심이에요 원래. 아 3만원. 3만원? 예. 이거 몇 그램짜리에요? 제가 갖고 왔어? 200g. 아 2kg. 안 줬어? 2kg. 예. 한번 재봐야지 내가. 예. 떨기는. 아. 정확히 2kg 넘네. 더 많이 들었는데 2kg 80이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돈 팔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좀 나머지가 있어드리고 오면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용돈벌이가 되는 거죠. 할머니 이게 재밌어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팔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 드리려고는 돈 개리고 사이좋게 아버님 3만원 그래. 우리 어머님도 3만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큰 돈이구만. 금방 따갖고 와서 금방 파는 거니까 이거 시골 수입은 큰 수입이에요. 아 세게 3만원. 야사마을 사람들 요즘 이재미의 농사지을 맛 난답니다. 할머니들의 농산물을 대신 팔아드린다는 유성 씨의 빵집. 매장이 소박하죠. 우리 집 빵집은 이게 전부예요. 빵 가지수도 이게 전부고 매장도 이게 전부고. 이렇게 소보루빵, 팥빵, 올리브빵, 통밀빵 네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됐는데도 좋으세요? 네. 귀엽지 않나요? 과연 이곳까지 찾아올까 싶은데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해갖고 세 개 세 개 이거 세 개. 나 두 세트로 만들어 줄까 그러면? 세 세트로. 줄 서는 건 기본. 허탕치고 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가끔 와도 어찌다가 이렇게 타임 잘 맞으면 사는 거예요. 골고루 해서 한 3만원 낮추면 싸주시고 저희 집 있는 빵 골고루 해가지고 네. 골라볼게요. 이게 두 가지가 설탕 없는 빵이에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적벽은 못 봐도 근처에 맛있는 빵집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손님 대부분이 소문 듣고 찾아온 유지인들. 우리 어머님도 서비스 드리는데 오늘은 서비스 다 드려야 됩니다. 서비스랑 멀리서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시고요. 흔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한 번 올 때 좀 많이 사가는 편이에요. 우리 빵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빵이 더 사기가 힘들어. 삼순을 해야 돼, 삼순을.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빵들. 어떤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누룩에 있답니다. 사과를 주고 이 누룩한테 물을 주고 그런 습이 들어가고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이 친구가 효모가 아, 잘 잤다고 일어나. 그러니 그 일어난 그 효모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요. 막걸리나 술을 빚는 데 쓰는 누룩. 25도 이상 상온에서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누룩 발효액이 만들어집니다. 유성 씨는 바로 이 누룩 발효액을 첨가해 빵을 반죽한다는데요. 누룩 효모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빵은 찰기가 많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랍니다.